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음악 이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할때 학생들이 손을 안 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너무 수업을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거나,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게 뭔지,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있는 거,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댓글로 요청을 드렸는데 댓글이 없다는 거는 1번의 경우일까요? 2번의 경우일까요? 1번이시겠죠? 그래도 아는 거지만 가끔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강의 나간 것 중에서 7강에서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메트로놈은 멜젤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멜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적어요? 언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10강이에요. 10강을 오는 동안 여러분께서 너무너무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지휘자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반복 기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얘들아, 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보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휘를 하다 보면은 반복 기호가 나오면 일단 연습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디서 몇 페이지에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몇 마디로 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하신다는데 그 표시 보이시죠?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가세요 하면서 지휘하면서도 넘어갈 때 2번 이렇게 사인을 드리거든요. 이제는 우리 같이 알고 갑시다. 오늘은 반복 기호입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에 한창 유행했던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복원을 하는가 하는데, 싸이월드 메인 화면에 어떤 그림을 올리느냐, 자기의 기분에 대해서도 올리기도 했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카툰 중에 하나를 저를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높은 음자리표가 있었고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그림을 보세요. 음표라는 아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표인데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잘 그리기는 어렵지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열도 살짝 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카포라고 써 있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만 웃을 수 있는 카툰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웃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 그림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끝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막 웃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복 기호를 배울 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먼저 도돌이표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도돌이표. 도돌이표가 맞나요? 되돌이표가 맞나요? 둘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핏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되돌아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높은 음자리표, 우와, 엄청 굵네요. 좀 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가 있고, 박자포유가 있겠죠? 마디가 1, 2, 3, 4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선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선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디 줄이를, 세로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면 세로줄은 말 그대로 세로로 그어진 줄이에요. 근데 이 세로줄에서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표기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세로줄이 이렇게 마디선을 구분할 때는 이것을 마디줄, 마디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디를 구분짓는 선이에요. 마디를 구분짓는 선이고, 곡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엇인가가 바뀌거나 살짝 종결을 하거나 할때 겹세로줄을 그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겹세로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디줄 같은 거는 일반적인 세로줄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겹세로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두 개가 키었으니까, 겹이니까 두 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요. 곡이 끝날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시험 볼때 옛날에
음악 시간에 이런 거꼭 시험 보셨을 텐데, 곡이 1, 2, 3, 4마디 잘 가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은, 제가 이러려고 두께를 약간 준비했는데, 뒤에가 이렇게 굵게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랬냐면, 끝세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끝세로 줄. 그래서 겹세로 줄처럼 두 줄이 연달아서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세로 줄을 얇고요. 두 번째 나오는 세로 줄이 굵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로 줄들을 그리고 마디선들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서 반복 기호를 배워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디선들이 있을 때, 저희가 높은 음자리표들을 표시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복 기호가 어디에 붙었는지 궁금해요라고 얘기를 하실까봐 제가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이렇게 되고 점점이가 돼 있어요. 요 아이가 오늘의 반복을 나타내는 첫 번째 아이, 이름하여 도돌이표입니다. 도돌, 도돌, 도돌이표. 되돌아가라. 그래서 되돌이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돌이표든 도돌이표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게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라고 표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돌이표라는 기호가 나올 때까지 첫 번째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돌이표가 딱 보여지면은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다시 돌아가! 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거기 차 여기 대세요, 이렇게 대세요 하면 여러분 가시죠. 이 기호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제일 앞으로요. 어떠한 특정 표시가 없으면 제일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 2, 3, 4마디까지 연주를 하셨는데, 도돌이표 기호가 맨 앞으로 가, 맨 앞으로 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네, 1마디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의 연주 순서는 1, 2, 3, 4, 그리고 앞으로 가서 다시 1, 2, 3, 4가 돼요. 선생님, 1, 2, 3, 4에서 맨 앞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왔는데, 다시 1, 2, 3, 4를 왔더니 이 도돌이표가 또 있네요? 어떡해요? 다시 맨 앞으로 갈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우리가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 5마디가 있고 6마디가 있다면 어떻게 넘어갈까요? 어떻게? 자, 여기서 도돌이표의 특징은 한 번만 명령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도돌이표는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이 곡을 연주할 때는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는 1로 돌아가지 않고요. 한번 순종해줬으니까 도돌이표는 넘어가셔서 5, 6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이렇게 돼 있고요. 3의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럼 이 곡의 연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마음의 부담 없이 1, 2, 3 출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도돌이표가 지시하는 게 뭐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순종하셔서 맨 앞으로 넘어가서 1, 2, 3, 다시 1, 2, 3.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 번째는 도돌이표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다. 그래서 1, 2, 3, 1, 2, 3, 4, 5, 6 하면은 맞는 답이 돼요. 아이고, 쉬워라. 이 정도는 저희가 성가대 찬양팀 몇년 차인데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레벨 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그릴 때부터, 저 선생이 왜 2마디를 저렇게 두껍게 그려놨지? 하고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았을 텐데, 아셨을 텐데, 여기다가, 도돌이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도돌이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얘들아. 오늘의 부제잖아요. 어디까지를 제한하는 앞도돌이표가 하나 다시 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마디 연주했어요.
2마디, 3마디, 4마디까지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1, 2, 3, 4를 갔어요. 그 다음에 4마디에서 앞으로 가 이야기를 했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때는 맨 앞이 아니라 도돌이표에 제한점을 주는 앞 도돌이표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1, 2, 3, 4, 1, 2, 3, 4 갔지만 지금에는 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1마디를 가지 아니하고 2마디로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다음에 어디로? 2, 3, 4.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따르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도돌이표는 1회에 한한다. 도돌이표는 효과가 언제? 일회성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회성은 중요하니까 제가 도돌이표에 밑줄을 치고 일회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1, 2, 3, 4, 반복 2, 3, 4, 5, 6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 정답은 여러분한테 먼저 시간을 드리고 갈게요. 10초면 될까요? 5초면 될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뒤에 도돌이표가 앞으로 가, 그러면 앞에 도돌이표까지 오시고, 다시 진행을 하다가 도돌이표는 일회성이니까 뒤로 스킵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정답이 무엇이냐? 1, 2, 3, 앞으로 가, 반복. 2, 3, 또다시 반복은 하지 않고 일회성이니까 넘어가서 4, 5, 6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돌이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또다시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돌이표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로 가, 두 번째는 1위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지휘자님이 1번, 2번 이러면서 넘어가 이렇게 사인 주면서 찬양하실 때 있었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고 1마디, 2마디, 3마디 좀 길게 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5마디쯤 가니까 무엇이 있냐면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렇게 돼서 1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마디, 7마디, 8마디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2번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시냐면요,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도돌이표를 가는데 이렇게 묶여진 그룹은 1번 경우는 1번만 가고요. 2번 경우는 1번을 연주하지 않고 넘어가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first time, second time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주 순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처음엔 쭉 가시고, 그 다음에 도돌이표가 떴으니까 반복을 하는데, 아무런 앞을 막는 도돌이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맨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간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1번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1번으로 연주하고, 두 번째는 2번으로 연주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표현이 좀 웃긴데요? 되돌아간 다음에, 두 번째 넘어왔을 때는 4번과 5번 마디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6마디, 7마디, 8마디로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6, 7, 8 이렇게 건너가셔야 되는 경우예요. 저희 유빌라테 찬양곡을 보다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신 최기웅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 쉽고, 그리고 한번 노래 부르면 입에 딱딱 붙어가지고 정말 부르기 좋은 찬양을 작곡해 주시는 영성 있는 작곡가 최기웅 목사님이신데, 요런 기호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첫 번째 이렇게 쭉 가다가 1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피아노 간주가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돌이표가 붙어서 다시 특정 부분으로 돌아간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최기웅 목사님 곡이 딱 보이면 요 기호가 보이는지 체크해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많은 지휘자님이나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 힘든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최규 목사님 절대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페이지도 딱 턴할 수 있게 맞춰주시고 반주만 도돌이표를 열심히 볼수 있게 딱 해주시는 진짜 센스 있게 해주시는 작곡가이십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빌라테 성가집에서 최규홍 목사님 곡에 반복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쵸, 목사님? 목사님 보시면 그렇다 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기호를 한번 붙어볼 거예요. 이왕 최규홍 목사님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렇게 붙어있어요. S자에 땡 이렇게 해서 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어떤 음악쌤이 이거 당구장 표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표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들어보셨을라나 몰라 S 같게 돼 있지만 S가 아니라 세뇨라는 거예요. 자 세뇨라고 부르는데 이 세뇨는 특정 요 표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에 친절한 작곡가는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달세뇨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정확하게 달세뇨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도 있고 이탈리아 발음에서 GN 같이 나오면 요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또 그냥 달 해놓고 이 세뇨 표시를 그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표시인데 무엇이냐면 돌아갈 때 일로 돌아가라 하고 도돌이표는 아니지만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복합적인 문제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이렇게 봅시다. 1, 2, 3, 4.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달, 세뇨 이렇게 돼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세뇨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 3, 4에서 1, 2, 3, 4 순서대로 가신 다음에 달세뇨 무슨 뜻이냐? 어디로 가라? 뜻이 투 어디로 가라? 이 표시가 있는 대로 가 주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마디까지 가니까 세뇨표로 가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세뇨표로 갔어요. 세뇨표가 몇 마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2마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 3, 4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선생님, 맨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카툰에서 제가 그렸던 그림에서 나왔던 건데 다 카포라고 돼 있어요. 다 카포.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교회 오빠 출신이신 남자 집사님들이 있으시죠? 남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 치시잖아요. 근데 기타 칠때 F조, G조 이런 건좀 편하게 치는데 B플랫, E플랫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치셨다고요? 하이포 이렇게 해가지고 치셨다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여기다 딱 자랑스럽게 이렇게 클립같이 꼽는 걸딱 끼워요. 그 이름을 하여 무엇이었죠? 카포, 카포. 이게 카포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딱 꽂아줘요. 카포. 그래서 시작점 다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로. 이 우리가 또 친절한 가창 시간에 조태진 교수님께서 카포라는 걸 친히 알려주셔서 제가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카포. 시작. 머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시작하는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D메이저를 치는 것처럼 기타 포지션을 잡으시고 카포 위치를 첫 자리에다 놓으면은 거기가 마치 기타의 첫 자리인 것처럼 여러분은 D를 치시지만 카포로 눌러주었기 때문에 E 플랫을 연주할 수 있는 기타였어요. 그때 들어보신 게 카포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라. 머리가 시작이니까요. 시작점으로 가라는 것은 다 카포예요. 그런데 세뇨 표시처럼 표시를 붙여주지 않고요. 카포는 그냥 가요. 다카포는 맨 앞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연주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카포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서 끝나면 김이나가 아니죠. 그쵸? 제가 여러분을 한번 더, 한번더 레벨업을 해야죠. 다카포로 갔는데 여기에 1번 돼 있고
여기에 2번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은 연주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일단 가봅시다. 1, 2, 3, 4 지정을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제일 앞으로 가라고. 머리 다 카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다 카포에서 다시 1, 2, 3, 4 다음에 1로 갔어요. 1, 2 간 다음에 5, 6으로 갈까요? 3, 4로 갈까요? 여기는 1번, 2번에다가 제가 작게 그렸지만 도돌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 6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달세뇨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세뇨 표시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는 순서대로 가시는 거 알겠죠? 처음은 무조건 순서대로 가셔요. 그 다음에 도돌이표와 함께 달세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뇨 표시가 이마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마디로 돌아가세요. 일단 그래서 자연스럽게 2, 3 갔는데 first time, second time이 구분되는 구획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두 번째로 건너가시면 돼요. 그래서 6, 7, 8 가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카포, 달세뇨,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본 도돌이표까지 여러분이 해보셨어요.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악 시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마디가 1, 2, 3, 4, 5, 6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번엔 무슨 기호를 제가 해볼 거냐면 다 카포 적어드릴까요? 한국어로 다 카포. 카포가 머리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돌아가라 그래서 맨 앞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페르마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느냐면 여기서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친절한 악보는 여기에 무엇이 써 있냐면 이렇게 페르마타가 아니라 정확한 기호로 이렇게 이렇게 써 있고 페르마타도 같이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한번 크게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E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영어 Fine 아니에요. Fine 아니고 이건 이탈리아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Fine, Fine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뭐냐면 끝난다는 거예요. Finale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원이 같은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나요. 끝나요. 그러면 이 노래를 지시한 사람은 어떻게 연주되기를 바란 걸까요? 1, 2, 3, 4, 5, 6 맨 앞으로 돌아가 다카포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1, 2, 3, 4에서 뭘 해줘라? 끝내주어라. 그래서 피네라는 기호가 붙었고 친절하게 페르마타도 같이 붙었어요. 페르마타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주관식으로 음악 때 시험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어진 음가를 정해진 음량보다 2, 3배 늘려서 연주하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스탑이라는 뜻이에요. 정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가면 버스 정류장을 스탑을 뭐라 그러냐? 페르마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지예요. 그래서 이 피네라는 끝과 이 페르마타가 붙어서 여기서 곡을 마침 종결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카포 해서 돌아왔다가 피네에서 끝나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유빌라테 성가를 적어도 3년 이상 쓰신 분이면 그쵸. 이제 이 단계는 다 뛰어넘으셔서 너무너무 쉽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다가 우지성 기호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제가 부르는지 여러 번 들었는데 이런 기호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우주성 같이 생겨서 우주정류장, 우주정류장 이렇게 그린 거 보셨나요? 제가 다시 그려볼까요? 마름모 같이 생겼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라서 십자가가 그린 거 아니고 이렇게 색칠도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우주선이요, 우주선 타고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은 우주선이 아닌데 저는 참 처음에 이렇게 해설을 하신 분 잘하신 것 같아요. 우주선을 가려면 아니 우주를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슝 날라서 우주정거장에 가야 되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우주정거장으로 슝 날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부분은 두 번째 갔을 때 우주선을 타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호의 이름은, 아이고, 발음 잘해야 되는데, 비데예요. 화장실 가는 그거 아니고요. 비데예요.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선 아닌데. 예, 죄송해요. 고결한 성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죄송합니다. 비데, 이렇게 해서 우주선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데라는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는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갈때 보통 제일 끝에 코다로 넘어가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새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겹세로줄이 되어 있고 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음악 이론서에서 또는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데에서 음악 용어를 설명할 때이 비데를 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은 비데예요. 근데 주로 용도가 코다를 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코다를 향해서 건너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보다 어려울 수 없다. 최상의 어려운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나쁜 선생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셨을지 저한테 어렵다, 김 선생아. 난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어렵게 건너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돼 있지만 이거 마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가 제가 도드라지표를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붙일 거냐면 다 카포를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데를 붙였어요.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도 비데를 붙여서 너무 좁나요? 그럼 다시 요 부분만 다시 그릴게요. 제가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합니다. 자, 여기다가도 비데를 붙이고요. 여기 뒤에다가 코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 다 카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까요?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아까 배우신 뒤에가 두껍고 앞이 가는 끝세로줄을 붙였어요. 우와, 어렵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이보다 어려울 수는 없는데, 성가집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시작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1, 2, 자신있게 가세요. 3, 4. 자. 앞에 있는 도돌이표는 겁먹지 마시고, 요렇게 앞을 향하여 돼 있는 뒤에 있는 도돌이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앞으로 가면 된다. 어디까지 가느냐, 음표야, 라고 얘기했을 때, 특정한 지시가 없으면 맨 앞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특정 지시가 있어요. 반복될 때 여기까지 와, 라는 앞 도돌이표가 있었기 때문에, 1, 2, 3, 4, 다음에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셔요. 잘하셨어요. 3이라고 대답해 주신 소리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 중에 99.5%가 대답을 해 주셨네요. 3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1, 2, 3, 4? 3, 4. 5, 6 갔어요. 첫 번째 우주선에서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 우주선은 두 번째만 먹히는 거예요. 우주선은 첫 번째에선 볼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만 먹혀요. 그러면 어디로 오냐면 이 다카포라고 정해진 요 마디에 이미 이르신 거예요. 그럼 5, 6 가시는 자신 있게 가셨다가 6에서 어떤 지시어를 받으셔야 되냐면 다카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카포가 머리라는 뜻이었으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잘하셨어요. 1마디로 가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요번에는 99.8%가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1, 2마디까지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신 거 아니고 반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 4마디까지 자신 있게 왔는데, 도돌이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잠깐 고민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귓가에서 제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도 은은하게 들리지만 제 목소리도 들리셔야 돼요. 저는 까랑까랑하게 말씀드립니다. 도돌이표는 일회성입니다. 도돌이표는 일회성입니다. 삐요, 삐요, 삐요. 그래서, 1, 2, 3, 4, 3, 4 처음에 갈 때는 이게 반복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도돌이표를 진입하셨을 때는 이 도돌이표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십니다. 5로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5에서 이제 무엇이 띄었냐면 우주선을 띄었어요. 우주선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았을 때는 얘가 우주정거장인지 모르고 여러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우주정거장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십니다. 자, 5마디에서 어디로 가라가냐면 우주선 뿅 해서 다음 우주정거장에서 내리셔야 돼요. 우주선 뿅 탔어요. 5마디 끝나고 그다음 어디서 내려왔죠? 우주정거장이? 그쵸, 7마디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코다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반복 기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어려우시죠? 자, 이것이 반복 기호입니다. 그래서 반복 기호를 가능한 한 줄여서 하고 여러분에게 성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유블라테 편집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반복 기호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을 줄이고 또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음악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반복 기호를 표시할 때는 충분히 배려를 하려는 저희들의 고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호 정도만 봐주시면 성과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복 기호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요만큼만 어렵더라도 댓글에 김선생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줘 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 소통하고 있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빌라테 TV였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자동으로 다음 회차, 그리고 요번에 2강이 올라왔어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